네, 성장과 성숙은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좀 다른 의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성숙은 충분히 자라는 겁니다. 다 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란 것은 자란 건데 성장은 주로 외형적인 의미의 성장이고 내면적인 의미는 주로 성숙입니다. 자녀도요, 성장과 성숙이 개매진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기쁨과 자랑이지요. 요즘은 그냥 잘 커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지고 집 가고 장 가서 아들과 딸만 낳아주면 그거 막 효자 중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성장했는데 키도 크고 대학도 졸업하고 성장은 했는데 성숙을 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부모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미국 그래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젊은이들 5세부터 29세, 근데 미국은 군 복무가 징병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만날을 쳐요. 우리 군대 3년 이렇게 따지면 우리 나이로 29살부터 34살 이 사이에 있는 자녀들 중에 33%나 캥거루족이랍니다. 부모님 밑에서 그 책임을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부모의 마음에 진미도 아픔이 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고 이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여로보암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로보암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짐을 좀 가볍게 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며칠 후에 오늘날 답을 주마. 그랬습니다. 그때 이 로보암 왕은 옛날 솔로몬 왕을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 그들은 경륜이 있고 성숙한 어떤 면에서 지역에 있는 신하들입니다. 그들한테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 그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럼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또래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답하면 좋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폐하. 처음부터 꽉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기싸움이 밀리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더 강하게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게 자기 마음에 든다 그죠? 그래. 며칠 왔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다스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은 성장은 해서 왕이 오는 대상이 되는 높은 자리에 갈지는 모르지만 성숙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누어지고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민족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 근래 갑질 문제가 자꾸 대두되잖아요. 어떤 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걸 갖다가 다 느꼈을 겁니다. 느꼈는데 그분들이요. 성장은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니까 돈도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숙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예, 그리고 성장만 추구하려고 하지. 성숙엔 별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교회도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그게 어지러워집니다. 예. 우리나라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전쟁하다가만 죽은 건 아니에요. 좌우 이념의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북한 사람이 밀려왔습니다. 밀려오면 좌측에 사자를 가진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완장을 찹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눈에 가시 같아서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반대로 또 그래 되면은 또 예 그 좌측 쪽에서 그랬던 사람을 우측 쪽에서 또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로만 죽은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완장을 찼을 때 힘을 갔을 때 성장했을 때 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성장만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투쟁 갈등의 연속 속에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40절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키만 자란 게 아니에요. 지혜도 충족했습니다. 역시 5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랄 때 예, 성장과 성숙의 한 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하도록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참 사랑하자 참된 것을 함으로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장의 표대입니다. 성숙의 표대입니다. 이것은 자라는 거지만 성숙해가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 오지 내일부터 붕해도 있잖아요. 이분 붕해 강사 참 좋은 분이에요. 붕해도 있는데 이분 붕해는 우리가 좀 성숙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 종에서 종으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종에서 종으로. 예.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종에서 종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자,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노릇 했다. 세상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17절 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이었다. 그런 사람. 예. 다시 말해 세상의 종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종은 어둠의 영, 사탄의 종, 권력의 종, 물질의 종, 예. 향락의 종, 죄의 종. 예. 이런 게 다 세상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 그렇게 살면 세상의 불화와 투쟁과 죽임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더 부자 되려고, 더 권력을 지려고, 그리고 더 행세하려고. 그래서 권력을 지었는데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마치고 나면은 들어가고 마치고 나면 들어가고 예 이런 일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의 종에 해방된 참 자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에 못 박아 죽는 희생을 치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허탄한 그새 종된 자리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입니다. 참 자유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봅니다. 다 같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된 참 자유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떤 압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자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완전히 얽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참 자유자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오면서도 세상에 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루속히 그 종에서 해방되어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공로를 확실히 믿음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참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이다. 예. 네. 또요. 참 자유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종되어 해방되고 나는 자유자다. 나는 이제 마음대로 좋다.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서 마귀가 원하는 일, 그런 일을 예, 진리 끌려다면서 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이제 그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내 죄를 된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일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들 것 없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서 된다. 날 위해서 죽은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블레만도 못한 나를 흔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만극하여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된다. 진실로 죄에 종된 자리에서 정말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가 된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는 고백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 같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자로 삼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웃 변명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할 일이고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바로 성숙한 자다.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도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면 그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 향기를 드낼 수밖에 없고 그가 영원한 한나라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병 고쳐주고 돈 없으면 돈 주고 급할 때 도와주고 내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내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머물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왜 기도도 안 들어줍니까? 믿어봐도 뵐 수 없네. 기도도 뵐 수 없네. 저도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더 진지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 말과 행동이 삶이 생각이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수 사랑이 안 돼요. 보면 죽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원수 사랑과 사고 며느리 사랑도 안 되고 시어머니 사랑도 안 되고 성도 사랑도 안 되고 형제간의 사랑도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성숙한 성도의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숙할수록 기도 시간이 더 길을 수밖에 없고 더 진지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데 대한 기도는 관심이 없고 건강, 돈 이러면 내 건강하고 돈 있고 잘 풀릴 때 뭐 굳이 구할 거 없잖아요.
기도하다 얼른 기도 응답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 본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냐므로 내 힘으로 안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몸부림치고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이 기도, 이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다.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참 자유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바울은요, 스스로 종이 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내가 종이 된다. 사람이 종이 된다. 둘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바치 우리를 사랑하려면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나눌 때 오른편 양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고개가 절 때, 주고 뭐 입히고 돌아왔다. 아, 언제 우리 주님 그런 적 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힘없는 사람, 어린 사람,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다. 세상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 섬기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큰 자로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차갈 때 뭐 건장한 사람이 10명 정도인가 뭐 몇 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뛰어가죠. 예. 세상 사람은 이야 일지 모르죠. 그런 사람은 경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은 경호원이 많고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려주도록 우리를 섬겼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 성장, 성숙의 표대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참된 자유자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여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길 때 그가 큰 자고 그가 참으로 성숙한 자다. 그럴 때 예, 하늘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장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랄 수도 있어요. 저
다 자랐습니다. 다 자라면 키가 점점 줄어들어도 또 나중에 나이 들면 제가요 목사로서 저는 다 자랐습니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총회장 됐고요. 한국교회 연합 대표도 했습니다. 그보다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어느 자리 해달라고 할 그런 자리가 없어요. 최고 높은 게 다 자랐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숙을 위해서 지금도 되었기도 합니다. 성숙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없이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가는 내 과정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내가 원하는 것, 내 영향력을 더 넓히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화목이 되고 무엇이 평화가 되고 무엇이 예, 더 예, 좋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이런 성숙은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함과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겸손과 자기 생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 성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면 겸손의 희생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성경의 가르침은 하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만 일멸 맺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에도요 끝들도 보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이로 지게 되면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 교회 평화, 그리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는 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 은혜 받고 성장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도 더 풍요와 풍성함이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